안녕하십니까. 국회 부의장 신재철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되어야 한다라는 언제 성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도주의적 원칙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당연히 그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북한인권법 제2조 제1항은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는 북한의 아킬레스 건이기도 합니다. 협상에서 북한을 직접 압박할 수도 있고 주도권 장악이라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거론되어야 할 의제입니다. 이 인권 문제를 꺼내야 국군 포로 문제나 납북자 송환 문제도 풀려나갈 수 있고 중국의 탈북자 북한 압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도 우리 한국이 그 참상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혹시라도 북한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 문제 거론을 꺼리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전 세계 인권단체들의 촉구뿐만 아니라 미국의 헤어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의 최근 발언, 그리고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지난 15일 발언 등이 말했듯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요구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분단 독일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독 정부가 인권 개선 없이는 경제 지원도 없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전까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부대표를 지낸 사람입니다. 인권을 외치던 사람이 정작 가장 직접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국제 무대가 물을 때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